차이에 15,000원입니다. 꿈만 깎아줄 싸게. 제주도 말이 너무 좋아요. 제주 말만 좋은가요? 제주 농가 직접 키운 특산 가공품 농산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액가 1대1로 소통하면서 직접 농부들이 만들어서 가공해서 마켓에서 약간 다른 것보다는 특별하죠?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을 제주 농부가 직접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 제주 농부, 서귀포의 초여름을 담다. 그 신나는 장터 구경을 떠나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광장에서 파머스 마켓이 열렸는데요. 농부들이 직접 초여름 제철을 맞은 농산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식 키우듯 키워낸 속이 꽉 찬 농산물들입니다. 예, 좋죠. 어차피 팔려고 하는 물건들이기도 하고 나 혼자 다 먹지 못하는 거 나눠야 되기도 하고 저희 다 판매자들이 나와서 팔다가 이게 안 팔린 거는 서로 사서 우리끼리도 즐겁게 지내자 해서 시작을 합니다. 파머스 마켓 첫날인데도 문전성시 많은 분들로 장터가 북적거렸는데요. 메이드 인 제주 건강한 농산물을 키운 농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농촌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네요. 농업인들이 도시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자기들의 농산물 이야기와 또 정을 나누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이거 뭘까? 이거 콩고루다, 콩고루. 아. 이거 호나강, 상강 먹어봅시다. 너무 맛 좋아. 아니, 이거 얼마까? 이거 15,000원 맛이. 아. 복권만 깎아줍싸게. 재밌나? 오늘 기분 좋게 나 천원 깎아드립지 마시. 아, 막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제주도 말도 이렇게 배워보고, 제주도 말로 이렇게 물건도 이렇게 말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정겹고 사연봤어.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친근감 있고 진짜 너무 제가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잊어져 가는 이 사투리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될 거다 말씀하시. 특산 가공품과 농산물 하나하나마다 농부의 정성과 땀이 듬뿍 담겼는데요. 눈으로만 봐도 단물이 쏙! 싱싱한 애플 수박과는 달리 바나나는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 이유와 진실도 생산 농부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객들이 살까요? 이때 먹어야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싱싱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썩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익은 거예요. 그 수입산 바나나는 8개월에 한 번씩 수확을 합니다. 근데 저희 바나나는 1년 이상 키워요. 나무에서. 그래서 충분히 익혔고 그리고 겨울철에 저온에서 장기간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육질이 단단하고 또 영양이 더 풍부해요. 그리고 이거 겉이 수입산은 겉이 이러면 속은 아예 물러 터져서 저기 벌레들이 많이 꼬이죠. 근데 저희 거는 이렇게 돼야 정말 잘 익은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농산품이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다 보니 어느새 양손이 가득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데요. 여기에 저렴한 가격은 기본, 농부들의 인심과 덤까지 더해지는 그야말로 금상첨화네요. 감자도 5,000원, 파 1,000원, 파뿌리 1,000원, 칼라봉 10,000원. 싱싱하고 농사 잘 지으셔서 애쓰신 게 확 보여요.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버스킹 공연 등 어울림 행사도 마련돼 파머스 마켓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직거래 장터에는 개별 농가를 비롯해 제주 농산물 홍보연구회 등 단체와 사업자 등까지 20여 팀 파머스들이 참여했고 소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이게 퍼주는 것 같아요. 생산자들하고 바로 직거래 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블루베리 빈대떡. 블루베리 빈대떡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블루베리와 장터의 핵심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죠. 정성이 다 모여 가지고 뭐 물건 사러 도오지만 먹거리가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걸리 준비 안 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제가 이거 와! 뒤집기 한 판에 터지는 웃음꽃. 장터에서 이웃의 정도 깊어지네요. 까만 블루베리가 앙증맞게 얹어진 빈대떡.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그 맛은 감동입니다. 오, 행복해. 와, 행복해.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친해지고 더 좋은 이웃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머스 마켓에서는 행운도 드리는데요. 장터에서 판매되는 최고 품질의 농산품을 깜짝 경매로 판매한답니다. 자, 경매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2,000원, 저기 이제 5,000원. 자, 1,000원, 5,000원. 바나나 한 상자에 5,000원이라니 거의 공짜네요. 장보러 왔다가 생각지 않았던 행운까지 얻는 그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겠죠? 네, 감사합니다. 5,000원. 5,000원. 아유, 고생하셨네요. 예. 너무 감사해. 네. 즐겁네요. 예, 이런 곳인 줄 모르고 쫓아왔는데요. 예, 와보니까 너무 즐겁고요. 예, 제주도 내에 이런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농부와 도시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 파머스 마켓.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따뜻한 정과 끈끈한 신뢰가 오가는 행복한 장소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느껴보세요.